쟤 어제 놀이터에서? 야! 얘! 너 거기서 봐! 야! 어, 누구세요? 그게 아니야. 어? 이게 무슨? 어? 오늘 하수빈 작가와 대담에 안 잊으셨죠? 하수빈 작가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던데. 근데 전 그런 자리가 영 불편해서요. 너무 작가 있네 하고 앉아있는 게 영 간지러워서. 어, 별론가? 어때? 작가 같아 보여? 아니, 내 눈에야 미스 코리아지. 야, 우리 와이프 날씬하다. 어? 장난하지 말고. 어, 안경을 쓸까 말까? 알았는 건 너무 티날라나? 자긴 다 잘 어울려. 얼굴이 워낙 지적으로 생겨서. 이거 한번 해봐봐. 응? 나 스커프 잘 안 하는데? 오, 괜찮은데? 웬일이야? 나 나중에 잘 나가면 자기도 바빠지겠다. 왜? 내 코디 해야지. 최 코디. 아니고, 얘도 아니고. 얘는? 뭔데? 그럼, 당연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다르지. 선생님! 네? 너! 맞아요. 얘가 이번 배치고사 국어 만점. 정순정. 그래, 국어 만점! 에? 만점이요? 얘가요? 과학도 만점. 예쁘죠? 아, 아, 예. 너 어제. 선생님, 저 가볼게요. 어, 자, 그래. 선생님, 다음에 1학년 3반 수업이죠? 네, 1학년 3반. 제가 그 반이잖아요.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주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주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.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머리도 염색 안 한 것 같고 화장도 안 했고 컬러렌즈도 안 꼈고 누나라고 불러보랴. 손톱도 단정하고 뉴 타입의 날라리인가? 저기 선생님. 그래, 이 부분.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주의해서 읽어보라고. 아, 은성이 됐고 지금부터는 순정이가 읽어볼까? 아홉이나 남아대던 오랫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참아 못 잊어 교복도 안 주려고. 야삼경 난 아, 이게 뭐지? 이산저산 올라가며 슬피 웁니다. 쌤, 너 자꾸 쳐다본다? 너네 아빠가 혹시 얘기한 거 아니야? 아무튼 아빠 진짜. 아, 강 작가님. 이야, 오늘 정말 너무 우아한데요? 아, 잠깐 눈 좀 붙인다는 게 푹 자버려서 막 대충 손에 잡히는 대로 걸치고 나왔네요. 죄송해요. 아휴, 별 말씀을 멋지신데요. 이쪽 분이 하수빈 작가님이십니다. 뵙고 싶었어요, 정말. 아, 그래요? 저 당선되고 나서 문단에서 워낙 포스트 강수지라고 하길래. 아, 들었어요. 근데 전 강 작가님 책은 전혀 못 읽어봐서. 아, 뭐 그럴 수 있죠. 세상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. 아, 괜찮습니다. 오늘 월간문예에서 취재 기자분 오셨는데 괜찮으시죠? 어, 그럼요. 반갑습니다. 우선 사진부터 좀 찍을게요. 어, 기자님?